파도 소리 들으면서 같이 한잔 하시죠. 그림이야 그림. 모델 아니야? 안녕하세요, 김카이 한국 사람입니다. 농담. 우리 첫째 미스 치앙마이. 사디자오. 사디자오. 미스 톰탐 뿌바라입니다. 미스, 이 뿌발라 좀 그만 먹어 이제. 안녕하십니까. 굿세어라 금순이 금순입니다. 오늘은 또 파타야에 왔으니까. 복장도 제가 좀 약간 바다스럽게 오늘 딱 여행자 느낌으로다가 입었습니다. 파타야 에버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그래서 오늘 바다에 왔으니까 가해하고 저희 가족들 모두가 해산물 진짜 좋아해요. 그래서 낮에 얼른 나와서 해산물에 바다 앞에서 해산물 좀 구워서 보통 바다 쪽 오면 해산물 꼭 먹어야 해요.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신선한 거 먹어야 해요. 그래서 해산물 시장 가서 해산물 사고 굽고 그것도 또 바다 앞에서 바다 앞에서 먹어요. 우리 처제도 한번 해봐. 벌써 소주 먹은 느낌인데? 아무튼 성태호 타고 해산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해산물 시장 가면 제일 먹고 싶은 거? 새우. 개 하나만. 하나만이요? 만약에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어떻게 가지? 새우. 처제는 제일 먹고 싶은 양. 거? 지금 딱 내 귀에 개야. 딱 좋아요. 그래서 하나. 그럼 오늘 아니 그냥 새우하고 개하고 아주 개파티에 새파티 해야 되겠네. 이거 아닌가? 몇 번 타야 되지? 아니야. 안 가요. 그 해산물 시장 가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. 또 20바트 아니야? 아니요. 아저씨 10바트. 근데 원래 안 가는데? 원래 안 가는데 그냥 가주시는 거야? 10바트. 야, 그 주유소 와서 또 기름 넣는 줄 알았는데 아저씨께서 화장실이 급하셨나 봐. 화장실 갔다 오신다. 그 수산시장 이름이 뭐야? 나크아라 그러는 것 같아. 나크아. 나크아. 이야. 아. 해산물 냄새가 그냥 도착을 했습니다. 와우. 아주 그냥 해산물 먹는다니까 그냥 두 자매의 발걸음이 그냥 축지법 쓰는 것처럼 촥촥촥촥 가볍네. 여기 뭐 전파가 불빛이 안 맞나 보네. 여기 뭐가 떨리네 화면이.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전보다 사람이 평일이라 그런가? 전보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싱싱하네 확실히. 때깔이 그냥. 지금 아마 처제하고 김가희 양께서는 눈이 돌아갔을 거예요. 때깔 봐, 때깔. 가희하고 처제는 이 민물새우 되게 좋아하더라고. 알이 맞네. 맞아. 알도 좋아하고 그 새우 머리도 좋아하고. 집 나가려고 그러네. 저는 이거 바다새우. 싱싱하네. 야 이거 조개. 이거 꼭 먹어야지. 이거 더 작아요. 이거 더 커요. 큰 거 먹어? 아니 이거 섞어요? 이것도 좋아하잖아. 저 조개랑 소란지 다슬기인지. 얼마예요? 이거 한 킬로 240. 오빠 얼마 먹어? 반 킬로. 이거 반 킬로? 그거 반 킬로? 야 그렇게. 정신 차려 인마. 정신 차려! 가리비, 가리비 꼭 먹어야 돼. 가리비 진짜 너무 좋아해서.
반키로씩 샀습니다. 반키로. 1키로 너무 많아서. 그럼 개 사고 있습니다. 근데 개가 태국에는 푸른 게 있고 조금 노릇스름한 게 있네. 개는 확실히 비싸네요. 아, 개 엄청 비싸. 개 알이. 이거 제일 비싸요. 아 이게 제일 비싸. 아 이거 다 알이야. 먹고 싶어서 샀어요. 잘했어. 엄청 먹고 싶어요. 많이 먹어. 그래 여기 오면 죽죽해요 다. 막 물 튀고 난리가 아니야. 이거 소스랑 이런 거 안 사도 돼? 어? 소스? 소스하고 구이. 아 구이하고 같이. 아 맞네. 저번에 저희 왔었는데 여기서 구워주시거든요. 양샹. 다 구이 맞아? 이렇게 구워주시면. 하. 여기서 이제 킬로그램 재시고 얼마인지 얼마인지. 근데 종류마다 다른가 봐. 가격이. 이거 찜도 있고 찜하고 구이. 130바트. 아, 다 굽는데 130바트. 숟가락이랑 소스 먹어볼 수 있게 해놨네. 빨간 게 이거 녹색은 아는데 빨간 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다. 하얀 거 맛있다. 매콤하니 맛있네. 조금만 있으면 될 것 같아. 맛볼 수도 있고 이렇게 잘 해놨다. 외국 사람들은 맛보고 사면 더 좋을 것 같아. 같은 생각이라. 아 원래 여기 사서 이 바다 앞에서 먹는 건데 여기 다 공사를 하고 있네. 그러면 이걸 포장해가지고 파타야 비치 넘어가서 파타야 비치에서 먹어야 되겠네요. 아 여기 다 공사를 하고 있네. 이제 저희 차례네요. 여기도 있는데 여기가 인기가 많네. 맛있겠다. 행복해? 신나다 신나다. 신났어 신났어. 어우 때마침 바로 앞에 성태호가 있어서 딱 타고 이제 바다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냄새 진짜 와. 너무 좋아. 오, 너무 신난 거 아니야 이 정도면? 너무 좋아. 자, 딱 시간도 좋네. 저기 노을 와. 노을 보이는 와, 김가의 완전 그림인데 맥주하고 과자 얼음 싹 사가지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같이 한잔 하시죠. 그림이야 그림. 모델 아니야? 파타야. 파타야 모델. 아 오늘 행복하지? 응. 대박. 피크닉. 소풍 소풍. 오 오늘 죽는 거 아니야 마누라? 이 돗자리가 50바트네요. 1,800원 정도? 하나 빌리는데 아침까지도 괜찮아요. 아침까지는 미안해. 아저씨가 오빠 먼저 가서 잘 테니까 아침까지 먹다 와. 아 진짜 힐링이다. 이게 힐링이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?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마누라하고 바다 보면서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. 와우 대박. 대깔이 그냥 진짜 크다. 왜 이렇게 두꺼워 얘가. 지금 모든 게 행복하긴 한데 파도 소리 딱 들으면서 지금 딱 노을 지을 때인데 여기서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있으니까 아 너무 좋네. 올해는 뭔가 좋을 것 같은. 짠 짠. 그냥 이렇게 대박 대박.
집에 좀 가자. 마누라 집에 가자. 아니 얘네가 미쳤네. 아, 오빠 진짜 집에 먼저 간다. 갈 거야 오빠 진짜 갈 거야.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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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